TV요. 전력 공급 중단 사고를 한 달째 은폐했던 고리원전 1호기의 폐쇄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훈, 박민식 의원은 고리원전 1호기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방문에서 노후한 고리 1호기의 폐쇄를 새누리당 부산시당의 공약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리원전 1호기는 전력 수급에 차질을 빚지 않는 방법을 강구를 한 다음에 오래된 1호기는 영원히 폐기를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새누리당 부산시당은 4.11 총선 공천자 회의에서 고리 1호기 폐쇄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현장 방문단은 사고 은폐에 가담한 관계자 전원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키로 했습니다. 인근 지자체도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울산 울주군 의회는 고리원자력 본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부산 기장군 오규석 군수는 고리 1호기 폐쇄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에 이어 해당 지자체 국회로까지 고리 1호기 폐쇄 요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산일보 이병철입니다.